있죠. 자하왈 군자 삼변하니. 자하왈 군자 삼변하니 망지 엄연하고, 망지 엄연하고 즉지야 온하고, 즉지야 온하고 청기 언야 면이라. 총기 언냐 면이라 자하가 말했어요. 군자는 군자 삼변, 군자는 세 가지 변함이 있다는 거예요. 군자는 세 가지 변함이 있으니 망지는 멀리서 바라보는 것을 망지라고 해요. 망지엄연하고 멀리서 바라보면 엄숙하고 군자의 용모가 멀리서 바라보면 엄숙하고 즉지 나아갈 즉자죠. 가까이 나아가면 가까이 가면은 온화하고 즉지야 온하고 멀리서 바라보면 엄숙한데 가까이 군자 가까이 가면은 그 온화함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즉지야 온하고 그다음에 청기언야 면이라 그 말을 듣는다 이거죠. 청기언 그 말을 들어보면은 면은 여기서 명확한 것을 얘기해요. 분명한 것. 그 말이 분명하다. 예를 보죠. 엄연자는 여기서 엄연이라고 한 것은 모지장이요. 그 용모가 장엄한 것이요. 모지장이요. 그 용모가 장엄한 것이요. 온자는 색지화요. 안색이 온화한 것이요. 여기서 온이라고 한 것은 색지화, 안색이, 얼굴빛이 온화함을 말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려자는 여기서 청기언야 려할때 여자는 사지화기라 그 말이 확실한 것, 명확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여자는 말이 명확한 것이다. 정자왈, 정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타인은 보통 다른 사람들은 이 소리예요. 엄연즉 불온하고 그 엄숙하면은 온화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엄연하면은 온화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온즉 불려로되 그 온화하면은 또 명확하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불려 딱딱 매듭이 끊어지지 못한다는 거죠. 분명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온화하면은. 그런데 유공자 전지신이라 오직 공자께서만 그것을 다 온전히 하셨다는 거예요. 유공자 전지신이라. 유공자 전지신이라. 여기 주해에 보면은 유공자 전지 이것은 공자께서는 온이려 하시고 위불맹하시고 공이 안 하시다. 이게 이제 수리편 37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공자께서 온전하게 모든 덕을 갖추셨다는 것이 이제 온이려하고 위불맹하시고 위엄이 있되 그 사납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다음에 공손하되 편안하셨다. 공손하되 편안하셨다. 이것이 이제 공자님이 갖춘 덕이 다 원만하게 두루 원만하게 다 갖추셨다는 뜻이에요. 사시 말하기를 사시왈 차 이것은 비유이어 변이니 그 변하고자 변함에 유이 뜻이 있다는 거예요. 변하고자 해서 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변하고자 하는데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개 병행이 불상패하라 모두 함께 같이 나란히 행해졌는데도 불상패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변하려고 의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 덕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다 같이 병행해도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 여 양옥 올륜이
유런이니라. 마치 그 좋은 오기, 그 좋은 오기, 윤, 그 오기 따뜻하고 윤택이 나고 율은 단단한 것을 얘기해. 아주 그이그 감도가 있는 거.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좋은 옥은 그 느낌이 온화하고 빛이 윤택이 나고 그리고 아주 단단한 그런 것과 같다는 거예요. 군자의 모습이. 예. 주례를 보죠. 여기 두 번째 아까 병행이 불상패하라. 같이 행해줘도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중용 30장에 나오는 말인데, 만물 병육이 불상해하고, 만물은 다 같이 자라나는데 길러지면서도 서로 해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 병행이 불상패라. 도는 모두가 같이 다 행해지더라도 서로 어그러짐이 없다. 어긋나지 않는다. 거기서 중용에서 따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옥에 여양옥 올륜이 율련이라. 이거는 이제 예기 빙의편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옛날에 우석자 군자 비덕어 옥원. 옛날에는 군자의 덕을 옥에 비유했다는 거예요. 옥에 어옥 군자의 덕을 옥에 비유했다. 온륜이 택. 온륜하면서도 광택이 있다. 아까 온륜 나왔죠? 느낌이 아주 온화하면서도 윤택이 나는 것. 그것은 인예, 인이라는 거예요. 온륜이 택은 인야요. 그 다음에, 진밀. 이거 진자는 톡톡할 진자요. 아주 그 내용이 탄탄하게 채워져 있는 것을 그러죠. 진밀이 율. 진밀이 율. 그러니까 아주 그이 똑하게 아주 내용이 이잘 채워져 있으면서도 율은 굳센 거죠. 굳센 것은 군자의 지혜 비유가 된다는 거예요. 옥이 아주 밀도가 아주 강하면서 단단한 것. 이것은 군자의 지혜 비유가 되고, 염이 불굽. 염은 모나면서도 다치지 않는 것. 이 극자는 뭐 심할 것 그렇게 하죠. 뭐 혹독하지 않은 것. 그 아주 모가나면서도 혹독하지 않은 것. 다치지 않는 것은 바로 군자의 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자의 덕을 이 옥의 성질에 비유해서 온륜은 인에 비유한 거고, 그 다음에 진밀이율은 지에 비유한 거고, 그 다음에 염이불굽은 의에 비유해서 군자의 덕과 옥을 비유해서 많이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그것을 따서 다시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 10장 같이 읽겠습니다. 자하왈. 자하왈. 분자는 신이 후에 녹이 민이니. 분자는 신이 후에 녹이 민이니. 미신즉 이위 역이 아니라. 미신즉 이위 역이 아니라. 신이 후에 간이니. 신이 후에 간이니 미신즉 이위 방기 아니라. 미신즉 이미 방기 아니라 자하가 말했어요. 자하왈. 군자는 신 이후에, 그 믿음을 얻은 후에, 신임을 얻은 후에, 여기서 군자는 위정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위 있는 위정자들. 그 정치를 하는 그 지위 높은 군자는 믿은 백성에게 신임을 얻은 이후에 녹이민이니 그 백성을 수고롭게 한다. 여기서 이제 백성을 부린다 이렇게 뭐 해석했는데, 요즘은 이제 그 백성을
따르게 한다 이렇게 하면 이제 어법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지도자들이 신임을 얻은 이후에야 백성들이 그 지도자의 명도를 따르는 거겠죠. 그래서 노기민 그 백성을 따르게 하는 것이니 미신즉 백성이 믿지 않으면 그 신임을 얻지 못하면은 이위 역이 아니라 백성들이 자기들을 려자는 괴롭힌다 이런 뜻을 쓰였어요. 백성들이 자기들을 괴롭힌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 위정자들이 신뢰를 얻지 못하고 앞서서 모든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창해 나가면은 백성들이 자기들을 괴롭힌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이위 역이 아니라. 그 다음에 신이 후에 간이니. 그 다음에 믿음을 얻은 후에야 윗사람에게 간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얻은 후에야 윗사람에게 간하는 것이니. 미신즉, 신뢰를 받지 못하면, 신임을 얻지 못하면, 즉, 이위 방기 아니라 그 윗사람이 자기를 비방한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이미는 여긴다. 방기, 자기를 비방한다고 여긴다. 그러니까, 내가 윗사람에게 무엇을 강할 때는 신뢰를 얻어야지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내 말이 신뢰를 얻지 못하면 윗사람이, 자기를 내가 비방한다. 이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예를 보죠. 신은 위성의 측딸이 인신지야. 여기서 신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그 뜻이 성실하고 아주 측딸은 간절한 거예요. 뜻이 아주 성실하고 간절해서 사람들이 인신지 그것을 믿는다. 하고자 하는 뜻이 성실하고 그 모든 것이 간절해서 남들이 그것을 믿어준다는 거죠. 려는 유병야라. 병과 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병자는 괴롭힌다는 거죠. 괴롭힐 병자예요. 백성들이 자기를 괴롭힌다고 여긴다. 사상 사하에. 사상. 윗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동사로 쓰였어요. 사가. 윗사람을 섬기고 아랫사람을 부림해. 아랫사람을 따르게 하는데 계필 성이 보부 이후에 가히 유인이라. 그두 가지가 윗사람을 섬기고 윗사람을 존경하고 아랫사람을 따르게 하는데 그것이 모두가 뭐가 필요하냐? 성의. 뜻이 성실해서 교부, 부자는 믿을 부자요. 서로가 믿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뜻이 성실해서 아래 윗사람들이 서로가 신뢰를 가진 이후에야 가위유인이라. 무엇이든지 일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가위유인. 유인은 어떤 큰 일을 하는 것을 얘기해요. 유인. 무슨 일이든지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 11번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자하와의 대덕이 불류하니면 대덕이 불류하니면 소덕은 출입이라도 가야니라. 소덕은 출입이라도 가야니라. 자하가 말했어요. 자하가 말. 대덕이 불류하니면 여기서 대덕이란 것은 보통 이제 큰 덕. 큰 일로 보기도 하고 또는 대덕 어떤 인물로서 큰 덕을 갖춘 그 성인을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뭐 해석이 두 가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큰 일에 덕이 있는 것을 얘기로 해석을 했어요. 대덕이 불류하니면 이 한은 울타리 한자예요. 큰 한계를 넘지 않으면 큰 덕이 한계를
넘지 않으면 소덕은 작은 덕은 출입이라도 가야니라. 출입해도 괜찮다. 출입해도 괜찮다. 그러니까 뭘 출입해요? 이 한계를 좀 왔다 갔다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소덕은. 큰 덕이 한계를 넘지 않으면 작은 덕은 그 한계를 약간씩 출입해도 괜찮다. 주의를 보죠. 여기서 대덕, 소덕은 유언 뭐라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대절, 소절과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대절, 소절과 같은 말이다. 여기서 대절은 큰 일을 얘기하는 거고, 소절은 자질구레한 일들, 작은 예절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덕, 소덕을 여기서 이제 일로 본 거죠. 대절, 소절로. 한은 나냐니, 울타리니. 이것은 뭐냐? 소위 지 물지 출입이라. 사물의 출입을, 물지 출입. 그것을 막는 것이다. 그죠? 울타리는 사물의 출입을 이렇게 막기 위해서 쳐주는 거잖아요. 외물의 출입을 막는 것이다. 언.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인능 설리포기 대자면. 사람이 능히 그큰 것, 그큰 일에 먼저 확립이 되면, 큰 것에 먼저 확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것들은 혹수혹미진함이라도, 비록 혹그 이치에 합당함이 미진하더라도, 미진함이라도, 그 이치에 합당함이 미진하더라도 역무해하라. 또한 해가 없다. 이런 거예요. 또한 해가 없다. 이 작은 일들은 조금 뭐 이치에 다 이렇게 부합해서 안전하지 못하더라도 큰 해는 없다는 거예요. 큰 것이 딱 확립이 돼서 한계를 넘지 않고 딱 지킬 것을 지키면은 작은 일들은 조금 이치에 뭐다 미진 합당하지 못하더라도 좀뭐큰 해는 없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오시 말하기를, 차장지어는, 이 장의 말은 불능무패야. 패단이 없을 수 없다는 거야. 불능무패. 그러니까 작은 일은 조금 뭐 이치에 오나도 괜찮다 하니까 그것이 패단이 없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의 글을 학자상징이라. 학자들은, 배우는 자는 잘 살펴보아야 한다. 학자상징이라 이렇게 해석했어요. 여기서 아까 그 대덕과 이 소덕을 이 성인과 소덕은 배우는 사람 이렇게 해석을 하게 돼요. 이게 다산 같은 경우가 이제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성인은, 대덕은 불류한 그 한계를 넘지 않지만은 그 배우는 자들은 그 아직 그큰 덕이 확립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이치에 어긋날 때도 있고, 좀 미진할 때도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 출입이,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더라도 다 돌아오는 것은 가하다. 또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는 이제 큰 일, 작은 일 이렇게 해석을 했고, 대덕을 성인과 학자, 배우는 사람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12장 보죠. 12장. 자유왈 자유왈 다하지 문인 소자. 다하지 문인소자 당 쇠소응대 진태즉 가의 언이와. 아, 다음은 재소응대 진태 즉 나이 있습니다. 억 말야라 본지 즉 무한히 여지하오. 억 말야라 본지 즉 무한히 여지하오. 다하 문지하고 왈희라
자하 와이드라 온 유과의로다. 분자지도 숙선전원이며 숙후권원이리요. 비저 초목헌데 네. 우이 별이니 분자지도 온가 무야리요. 분자지도 온가 무야리요. 유시 유졸자는 기유 성인호인저. 유시 유졸자는 자유가 말을 했어요. 자유가 그 자하의 제자들에 대한 그 공부법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자하지 문인 소자들은 자하의 제자들은 당 쇠소웅대 진태. 쇠소웅대 진태는 소학의 가르침이에요. 쇠소, 물 뿌리고 쓸고, 그죠? 응대, 누가 윗사람이나 누가 부르면은 대답하는 법. 그 다음에 진태, 나아가고 물러가는. 그 가장 기본적인 예절을 얘기를 하죠. 이게 그래서 소학의 가르침을 쇠소, 응대, 진태, 지절이라고 그래요. 쇠소, 응대, 진태, 지절.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무엇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알기 전에 행동으로 먼저 소학에 들어가서 배우는 내용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쇠소, 응대, 진태, 이러한 그 소학의 가르침에 기본적인 예절에 당해서는 그런 것들은, 즉, 가이오니와 그런 것들은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하의 문인들은 그 아주 그 소학의 기본 도리인 쇠소, 응대, 진태, 지절, 이러한 기본 예절을 잘 지켜. 뭐 괜찮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말야라. 근데 이것은 지말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지엽적인 일이다. 그거는 본지즉 무한히 그 근본인즉 없다는 거예요. 그 근본은 없다는 거예요. 그 물 뿌리고 쓸고 대답하고 진퇴하는 예절, 그 자잘구레한 소학의 예절 지키는 것, 그것은 이제 잘 하는데, 그건 지말적인 것이다. 근데, 그, 뭔가 공부를 하고 학문하면 근본적인 걸 알아야 되는데, 그 근본적인 건 없다는 거야. 본지적 무한히 여지하오.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하겠는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유가. 그러니까, 자 제자들에 대해서 자유가 그렇게 평하니까, 자아가 이제 그걸 듣고, 자유의 말을 듣고, 희라. 언유 과의로다. 그 자유의 말이 과의 지나치도다 이거예요. 이 언은 자유의 성이에요. 자유의 성, 언유 이거는 자구요. 그러니까 언유가 지나치도다. 언유의 말이 지나치도다. 군자지도, 군자의 도가 숙선전원이며 어떤 것을 먼저 전하며 숙후 권원이리요. 어떤 것을 뒤에 게을리 하겠는가? 어떤 것을 먼저 전하고 또 어떤 것은 뒤에 나중에 천천히 하는 게 있겠느냐 이거죠. 비저 초목헌데 그 초목에 비유하건데 구이 별이니, 그 종류별로 구별이 된다, 이거야. 종류별로 구별이 되니, 군자지도, 언가 무야리오. 군자지도가 어찌 속일 수가 있겠느냐, 그래요? 군자의 도를 어떻게 속일 수가 있겠느냐. 유시유절자는 처음도 있고, 그 마지막도 있는
처음과 끝을 다 고비한 거예요. 처음도 있고 끝도 있는 그러한 것은 기유 성인후인저, 그 오직 성인이실진저, 그 성인인 경우에는 그 유시유종, 유시유졸, 이 처음부터 끝까지 수밀관하게 일이관계한 도를 다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이 사람, 우리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다이 초목에 비유하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나무가 있듯이 그 도에 맞게, 자기 도량에 맞게 그것을 또 습득하고 익히고 그런 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갖춘 자는 오직 성인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군자의 도를 먼저, 어떤 건 먼저 하고 어떤 건 나중에 게을리하고 이런 게 없다는 거죠. 주의를 보죠. 자유가 기롱한 거예요. 자하제자들이 위의 용절지간즉 가이나, 그 위의 그 몸가짐이라든가 거동 이런 것죠. 용모 예절 그러한 것들은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그런 위의 용절지간 그러한 것들에 있어서는 즉 가이나 그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연이나 차는 소학지 말이요. 그러한 것들은 소학의 지말적인 것일 뿐이요. 소학지 말이요. 소학에서 말하는 쇠소공대 진퇴지절 이런 기본적인 예절의 지말적인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축이 본인된 그 근본을 미룰진된 여 대학 정심 성의지 사즉 무윤이라. 그 대학에서 말하는 대학에서는 어떤 걸 얘기하죠? 경물 취지 성의 정심 수신 제가 치고 평천하까지 쭉 얘기하죠. 경물 취지 성의 정심 수신 제가 치고 평천하. 그런 정심 성의지 일, 그 대학에서 말하는 정심 마음을 바르게 하고 뜻을 성실히 하는 그러한 일인 것 같은 것들은 무유는 없다는 거예요. 있지 않다는 거예요. 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하제자들이 그렇다는 것을 비난했다는 거예요. 기록한 것이다. 권은 여 회인 불권지 권이라. 여기서 권, 앞에 권 나오죠. 권은 회인 불권. 공자님께서 제자들을 가리키는데 게을리하지 않았다. 회인 불권지 권. 거기에 나오는 권과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권과 같은 뜻이다. 부는 유유야라 종류와 같다. 부는 유유야라 종류와 같다. 언 군자지도 비이 기말위 선이 전지요. 이것은 무엇을 말한 것이냐? 어는 나중에 새기고요. 군자의 도가 이기 말 위선이 전지요. 그 지말적인 것을 가지고 앞서서 전해야 하는 것이 먼저 전수해야 하는 것이 아니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지말적인 소학의 가르침이 지말적인 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먼저 전수해야 하는 것도 아니오. 또 이중부정이에요. 또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기 본위 후위 권교라. 그 근본적인 것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대학의 성의정신과 같은 그러한 근본적인 것이라고 해서 그걸 나중으로 삼아가지고 게을리 가리킬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선후가 없다는 거죠. 선후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소학을 배운 다음에 대학을 들어가야죠. 이제 배우는 차선은 있는데 도로 볼 때는 이게 그이 선후가 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단 학자 소지가 다만 배우는 자가
이르는 바가, 배우는 자의 이르는 바가, 소지가 자유신천하니, 그 스스로 얕고 깊은 것이 있다는 거야. 응? 각자 그 배우는 사람에 따라서 심천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요 초목지 유 대소하여 마치 그 초목이 크고 적은 것이 있는 것 같다는 거야. 초목지 유 대소하여 기유 오유 별이라. 그 종류별로 진실로 차별이 있게 된다는 거야. 마치 그 초목이 크고 작고 뭐 여러 가지 수많은 종류가 있듯이 우리 배우는 자들도 각자 도량에 맞게 심천에 헌심이 있게 된다는 거죠. 공부를 하는데. 약, 만약, 불량기천심하고 그 얕고 깊음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약, 불량기천심하고 또 불문 무짠다는 거죠. 기 생숙하고 그 낡것인지 익었는지 익숙한지 그죠? 그것을 묻지 않고 이 개의 고차 원자로 원래 이 개자는 그 평밀의 개자라고 그래가지고 그 전에 옛날에 왜그이쌀 같은 것들을 이 말이나 대박으로 팔때 이렇게 둥근 걸 이렇게 밀죠?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해서 그 평밀의 개자요. 그러니까 그 한결같이 이 고차원 아주 고운한 거, 아주 높고 그 고운한 것을 가지고 억지로 강이 어지면, 억지로 그것을 말해주면, 네? 그러니까 그 배우는 자의 심천을 헤아리지도 않고 이게 설리건지 들리건지 어느 정도 찾는지 그것을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그 고운한 것만 억지로 말해준다면 예술이죠. 이것은 시 무지 이인이 이것이 바로 속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속이는 것일 뿐이니 군자지도 기가여차리오 군자의 도가 어찌 이와 같겠는가? 군자지도가 어찌 이와 같겠는가? 약부 시종 본말이 그 처음과 끝, 근본과 지말적인 것이 일이관되는 하나로 관통이 된다는 거예요. 시종 본말이 일이관지. 도의 가장 그 지말적인 것부터 아주 제일 그 성이 높은 도까지 또 좌우 상하 모든 도의 전체를 얘기를 하는 거죠. 시종 본말이 일이관지는 하나의 도로서 꿰뚫는 것은 하나로 꿰뚫는 것은 즉 유성인위원이 오직 성인께서만 할수 있는 것이니 오직 성인께서만 할수 있는 것이니 기가책지 문인지 소좌우왕 그 문인들에게 그것을 어떻게 바라할 수 있겠느냐 이 소리 가책지 문인지 소좌우왕 여기서 이제 책이 기대하다 바라다 이런 뜻을 쓰였어요. 그것을 어떻게 이 자하의 제자들 그들에게 시종 종말이 시종 본말이 다 일이관지 하기를 어떻게 바랄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 각기 천심이 있고 생숙이 있기 때문에 그 도량에 맞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정자가 말씀하셨어요. 정자 말씀하시기를 군자 교인 유소하야. 군자가 사람을 가리킴에 사례가 있다는 거예요. 군자 교인에 유소해서 선전이 소자 근자 이후에 교이 대자 원자니 먼저 전수해 준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이 소자 작은 거 그다음에 가까운 거 작고 가까운 거부터 먼저 전수해 준다는 거죠. 그 가리키는 교육법이 그런 후에 이후에 가리키기를 어떻게 하느냐? 대자원자
크고 먼 것을 가지고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먼저 작고 가까운 것을 가르친 이후에 크고 먼 것을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차례대로 먼저 이 소학을 가서 배우고 쇠소공대 진퇴지절 기본 예절법을 배우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좀 성년이 차면은 이제 가서 대학에다가 대학을 배운 거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피선전이 근소 이후에 불교원대에 아니라 먼저 가깝고 작은 것을 전수한 이후에 또 불교 원대 그 원대함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아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차례대로 그렇게 사서에 따르면 그렇게도 가르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또 우왈 또 말하기를 쇠소응대는 여기서 그 소학의 가장 기본적인 예절인 쇠소응대는 변시 형이상자니 이것은 곧 형이상자라는 거예요. 이거 왜 지말적인 건데 소학의 말하는 지말적인 건데 여기서 왜 형이상자라고 얘기를 하나요? 이건 죄를 이렇게 지금 이것이 바로 형이상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무대소고야라. 왜 그러냐? 이치에는 크고 작은 게 없기 때문이다. 크고 작은 게 이게 작은 예절이지만은 이치에는 크고 작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형이상자라는 거예요. 이것도 이큰 이치 근본적인 소유연을 따져보면은 물 뿌리고 쓸고 이렇게 대답하는 가장 기본적인 예절이지만 여기에 근본적인 이 도가 다 녹아서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형이상자다. 다른 것이 형이상자가 아니라 이건 지말적인 것이라고만 매도할 것이 아니라 소학의 가르침이라고 매도할 것만 아니라 이게 바로 형이상자인 것이다. 형이상자의 큰 도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고로 그래서 군자지제 근독이니 군자의 도는 다만 삼가 홀로 있을 때 삼가함에 있다는 거예요. 군자지도는 지제 근독이니. 저희가 전에 성인의 도를 공부하는데 계구 신독 사물 이 생물을 공부하면은 그것이 바로 성인이 되는 길이라고 얘기를 했죠. 계구 신독 사물 가장 이 지말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 같지만은 여기에 형이상의 이치가 다 있다는 거예요. 군자의 도는 다만 신독에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다고 또 말하기를 이제 이게 세 번째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군자 교인지 서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두 번째는 쇠소공대가 이게 바로 형이상자다. 세 번째는 성인의 도는 갱무정조하니 또 다시 특별하게 뭐 정미하고 조는 거치는 거예요. 도에 정조가 없다는 거예요. 이 어떤 것은 아주 정미한 도고 어떤 것은 대략적이고 소략하고 거칠고 이런 그 도에 정조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 종 조차서 무엇을 쇠소응대를 조차서 그 더불어 정의입신이 그 정미로운 그 의리와 그것이 신묘한 경지에 들어감이 이 차원이 높아지는 거죠. 쇠소공대는 기본적인 것이고 정의입신은 그 차원이 높은 고원한 도예요. 그러니까 쇠소공대로부터 더불어 정의입신의 위치까지 이르러서 관통지일이라 그 관통함이 오직 한 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쇠소응대하는 이치나 정의입신하는 이 이치가 뭐 어느 건 근본적인 거고 이건 지말적인 거고 차별할 게 아니라 이것이 다한 이치로 관통되는 것이잖아요. 한 이치로 관통되는 것이다.
수세소문제라도 비록 그물 뿌리고 쓸고 대답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지간 소위원 여한이라 다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소위원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물 뿌리고 쓸고 그 응대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예절일지라도 이것을 왜 하는지 그 소위원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이치가 좌 위에 형이상까지 다 통한다는 거죠. 쇠소공대로부터. 또 말하기를 우왈 건물이 유 본말이나 모든 사물이 본말이 있다는 거예요. 유 본말, 무류 본말이라고 하죠. 무류 본말하고 사유 종시. 일은 본말이 있고 물에는 본말이 있고 일에는 본말이 사유 종시. 일에는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거죠. 무류 본말하고 사유 종시. 무리 유 본말이나 불갑은 본말 위 양단사라. 불갑은 본과 근본과 지마일적인 것을 불갑은 나누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단사가 두 가지 일이 되는 것이다. 쇠소웅대 시기연이니 쇠소웅대 같은 일이 바로 그러한 것이니 필요 소위원이니라 반드시 그 소위원이 있는 것이다. 반드시 그 소위원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물이 본말이 다 갖춰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위원을 알아야 된다. 우왈 또 말하기를 자 쇠소웅대상이면 자 몸으로 붙어죠. 쇠소웅대로부터 자 쇠소웅대로부터 상 동사요. 위로 올라가면 있어야 돼. 위로 쇠소웅대로부터 계속 소급해서 위로 올라가면 편가도 성인산이랑 바로 성인의 일에 도달한다는 거야. 물 뿌리고 쓸고 대답하는 가장 그 기본 예절부터 쭉 위로 올라가면은 계속 올라가면은 그 도달하는 곳이 바로 성인의 일이라는 거야. 성인의 일. 운운한 이게 주자가 생각하기에 정자 제1조는 정자가 제일 맨 위에 얘기한 거예요. 정자 교인 유서 이거. 정자가 말씀하신 제1조는 설 차장 무늬가 최위 상징이요. 이 장의 무늬를 설명한 것이 차장 무늬 설 차장 무늬 이 장의 문 그의 뜻을 설명한 것이 최위 상징이요. 가장 상세함을 다하였고, 그죠? 최위 상징이요. 기후사조는 그 뒤에 사조는 네 가지는 여기 이제 우왈 이게 쭉 있죠. 우왈 이런 것들이. 예. 그래서 뒤에 네 가지 그 우왈 나온 뒤에 문장이죠. 그후 사조는 계이 명 정조 본말이 기분 수수나 즉 이즉 일이니 이것은 무엇을 밝혔냐? 그 정밀없고 거친 것, 그 다음에 근본적인 것과 지말 그것이 기분 그 나님이 비록 그 다르지만은 이즉 일 이치는 하나인 것을 밝힌 것이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이 나머지 사조가 그 모든 지금 도의 현상은 정조 본말이 있지만은 그렇게 나뉘지만은 그 나뉘는 소위원 그 이치는 하나인 것을 밝힌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학자 당 순서의 점진이요. 학자는 마땅히 그 차례를 따라서 차츰차츰 차례차례 점진 나가야 될 것이요. 그렇죠? 배워 나가야 될 것이요. 불가 염말이 구본이라 그 연말 그 지말적이라고 해서 그것을 싫어하고 근본적인 것을 구해서는 안 된다 이게. 불가 연말
그 지말적이라고 해서 그것을 싫어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근본만 구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불가 연말이 구본이라. 그러니까 세속대 진퇴지절 이거 지말적 이런 거라고 하찮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소리죠. 대여 입조지의로 대개 그첫 번째 조의 뜻으로 실상표리하니 그 실상이 표리가 되니 비위 말즉 시본이라 그 여기서 그 지말적인 것이 그 바로 또 근본이라고 말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실상이 표리가 되는 것이다는 거예요. 다만 반 학기 말이 본 변제 찬이라. 그 학기 말그 지말적인 것을 배워서 지말적인 것을 배우면은 근본이 또 바로 여기에 있다. 또 지말적인 것만 배운다고 바로 근본이 거기에 있다. 그것을 이루는 것은 아니에요. 다 걸리는 거예요. 이 세속홍대 진퇴절 같은 그 지말적인 것이 바로 이것이 근본이 된다. 그런 것도 아니고 또 다만 그 지말적인 것을 배우면은 근본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것을 또 강조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다그 차례와 또 본말이 있으니까 또이 도가 천심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또 차례차례 그것을 지켜야 된다. 다만 이 세속홍대 진퇴지절이 그 지말적인 것이라고 해서 거기에 도가 없다고 하찮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제 자유가 자아제자들이 이 근본은 배우지 않고 이 세속홍대 진퇴지절 같은 소학의 예절만 익히는 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그 대변이지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지말적인 것만 배운다고 해서 근본적인 것이 다 갖춰지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또. 이게 시스템이 바뀌어가지고 잘안 보이는데 이게 제가 큰 창으로 보이세요, 여러분들? 예. 네, 보이세요? 예. 네. 보통 우리가 성의상학 이렇게 얘기하죠. 성의상학, 성의하학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의상은 위지도요. 이걸 도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성의상은 위지도요. 성의하는 이것은 기라고 얘기를 해요. 위지 기라. 그릇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의하는 도를 담는 그릇이다. 그래서 우리가 왜 뭐 동도서기 우리 개화기 때 그런 거 주창했죠. 도는 우리 동양의 예절이라든가 큰 도덕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신세계는 갖추고 그다음에 물질 문명이라든가 기술은 서양이 앞섰으니까 성의학적인 것은 그래서 그것은 서쪽에서 우리가 들여오자 그래서 이제 동도서기 그런 말을 했었어요. 동도서기 이런 것들을 주장했었죠. 여기서 지금 최소홍대 진퇴지절 얘기가 나왔는데 그 소학의 도가 바로 성의상자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보통 우리가 볼때 모든 만물이 이치를 갖추고 있죠. 맨 위에 이치가 있어요. 그 다음 이기 상
마음이 이렇게 일곱 가지를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이기상수 형질체, 이기상수 형질체. 그러니까 모든 그 만물이 그 이치를 갖추고 있고, 이치를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형상하는 기운을 갖고 있고, 형상을 가지고 있고, 수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형체를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 모습을 구성하는 그 여러 가지 질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이루어져서 하나의 이 어떤 이제 형체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형이 상자는 요게 형이 있죠. 요게 형이. 여기서부터 위에는 형이 상자고, 여기서 밑에는 형이 하자예요. 그래서 형이 상하, 형이 하하 이렇게 나누는데, 형체보다 위에 것들, 이건 안 보이는 거죠. 볼 수가 없어.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고. 그 다음에 형질체, 이것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눈에 보이는 거예요. 가시, 볼수 있다. 이건 불가시, 볼수 없다. 그래서 쇄소공대 진체지혈, 소화학의 예절 같은 것은 다 가시적인 거죠. 기본적인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선행, 먼저 행동으로 익히고, 후지, 뒤에 공부를 해서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선행후지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의 이치로, 사실은, 이 이치가 전체가 관통이 된다는 거죠. 일이관지가 되어 있는 건데, 어느 거 하나하나만 가지고 따져서, 이것은 지말적인 것이다, 이것은 본질적인 것이다 해서, 천심을 나눠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이관지가 되면은 이게 신기상수 형질체가 다 두루 관통해서 도가 하나의 형체로, 성인인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 본말이 다 하나의 도로 승리일관하게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걸한 가지만 가지고 낫다고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이제 그 자유 자유 자아가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3장 같이 읽겠습니다. 자하와의 사이 우죽학하고, 하기 우죽산이라. 자하가 말했어요. 자하가 말했다. 사이 우죽학하고, 벼슬하면서, 벼슬하면서, 여기서 넉넉할 우자는 그 여력이 있다는 거예요. 넉넉할 우자는 벼슬을 하면서 여력이 있으면 배우고, 학이우죽산이라, 배우면서 배우고서 배움이 넉넉하다는 거예요. 여력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벼슬을 해야 된다. 벼슬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반드시 나가서 행동에 옮겨야 된다는 거죠. 지행, 합일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는, 주에 보시죠. 우는 유여력야라. 남은 힘이 있다는 거예요. 유여력, 남은 힘이 있습니다. 우는. 타여하기, 벼슬하고 공부하는 것이, 벼슬하고 배우는 것이. 이동이 사이라. 이치는 같아. 이치는 같은데 이일은 반려되는 거예요. 이동이 사이라, 이동이 사이라. 이치는 같죠? 우리 학문도, 숙이 아닌, 나의 수양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고, 이 사회가, 이 대동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배움의 내용인데, 그것을, 그 이치는 같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벼슬하면은 나가서
사회에 나가서 벼슬을 하면 그 이치를 실현을 해야 되니까 일은 반려되는 거죠. 이동이 사이라. 고로 그래서 당기 사자는 필, 선, 유이, 진기 사이 후에 가급 기여라. 그 일을 당한 자는 그 일을 이제 맡아들인 자는 이슬이죠. 반드시 먼저 유이 진기사 그 일을 다 급진히 해야 되는 거예요. 성실하게 진기사 그 일을 성실히 한 이후에 가급 기여라. 그 남음에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일을 다 해야지 그다음에 여유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 일을 맡은 것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그 일을 다 정성스럽게 지극하게 한 이후에야 그 뭔가 남은 여유가 생긴다는 거죠. 연이나 그러나 사이학이면 그렇지만 벼슬을 하면서 배우면 벼슬을 하면서 배우면 소위 자기 사자 익심이요. 그 벼슬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자리하는 바가 익심 더욱 깊고 그렇죠? 현실에서 그 모든 것을 적용하는데 배움을 통해서 좀더 깊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학이사면 배우면서 배우고 나서 그다음에 벼슬을 하면 즉 소위 험기학자 입광이라 그 배운 것을 증험하는 거예요. 내가 이론상 배운 것을 현장에 가서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증험하는 것이 그죠? 입광이라 더욱 넓어지게 된다. 입광이라 더욱 넓어지게 된다. 이게 현실에 적용을 잘 하는 것이 그 중요하죠. 전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장수가 지장, 덕장 여러 가지 좋은 훌륭한 장수들이 많은데 현장이 제일 좋은 장수다. 현실에 가서 현장에 잘 도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좋은 장수다. 근데 우스갯말로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다음 보죠. 자유왈 상은 치호에이 지인이라. 아유, 자유가 말했어요. 상은 그 슬픔을 아주 지극하게 하는 거예요. 치호에. 그럴 뿐이다. 그럴 뿐이다. 이것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뿐이다 하고 그만이다. 그만이다 강조하는 내용이죠. 지 뿐이다 할 때는 두 가지 뜻이 있다. 이 자의 뜻이 있고 강조하는 뜻이 있다는 거. 치 극기예요. 그 슬픔을 아주 지극히 하는 것이요. 그죠? 그 슬픔을 지극히 하는 것이요. 불상 문식이라 문식을 숭상함이 아니다는 거야. 슬픔에 뭐 이렇게 그이 여러 가지 예절 차리고 문식할 것은 그럴 겨를이 없겠죠. 참으로 슬프면은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불상 문식이라 양심하라기를 상은 여기 야론 영척이니 여기 이 야론 그, 이 자는, 다스릴 칠 자와 같아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잘 치르는 것을 얘기를 해, 상을. 여기부터 뭐뭇보다는 차라리 뭐뭇이 낫다, 이런 치죠. 형식적으로, 형식을 갖춰서 잘 치르는 것보다는 상례는 차라리, 슬퍼 하는 것이니. 이건 이제 8일편에 나오는 문장이에요. 얘는 여기 사유령 영검이요. 예절이라는 것은 그 사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검소한 것이 낫고 상은 그 차라리 그것을 형식적으로 잘 치르는 것보다는 그 슬퍼하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 8일편에 나오는 얘기죠.
그러니 부약 예 부족이 애 유여의니라. 몸만 갖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가 부족하고, 예가 부족하더라도 애가 슬픔이 그 남아있는 그러한 것과 못하다는 거예요. 부약 예 부족이 애 유여지 의니라. 여기 주의를 보죠. 상례는 이것도 너 뭐뭇보다는 뭐뭇이 낫다는 거예요. 여 기의 부족이 예 유여야요. 그 애가 그 슬픔이 부족한 것보다는 얘가 남아 있는 것이 낫고, 그 슬픔이 부족하고 얘가 여유 있는 것보다는, 여기까지 걸리는 거예요. 상례는 그 슬픔이 부족하고 얘가 잘 갖춰진 것보다는 부약 몸만 갖지 못하다는 거예요. 얘가 부족하면서 슬픔이 여유가 있는 것만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하고 여기 부약이 걸리는 거예요. 이 앞에 것보다는 이 뒤에 게 낫다는 거예요. 얘가 좀 부족하더라도 슬픔이 좀 많이 여유가 있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그다음 제례는 여기 불경 부족이 예유여보다는 그 공경함이 부족하고 그 제례가 잘 갖춰져서 치르는 것보다는, 예? 불약 예 부족이 경유여라. 그 예가 그상 제례가 조금 뭐좀좀 엉성하고 덜 갖춰지더라도 공경함이 여유가 있는 것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례는 예보다는 공경함이 있어야 되고, 상례에는 그 예보다는 슬퍼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약 예부족이 애유여지이니라. 이것이 예가 부족하고 슬픔이 남는 것, 그것만 못하다는 거예요. 예가 좀 부족하더라도 슬픔이 여유가 있는 것보다 못하다는 뜻이다. 오늘은 내가 살피기에 지이지이자는, 여기 이지 여기죠. 에이지니라. 여기 그두 자는 역 미유 과어 고원이 간략 미세집회하니, 또한 유 과어 고원함에 좀 지나쳐 가지고, 약간 미는 약간이죠. 약간이는데 그 고운함에 좀 정도가 지나쳐서 간략 미세집회하니, 그 미세함을 소홀히 하는 그러한 폐단이 약간 있으니, 이 소리예요. 여기서 예보다는 슬퍼야 된다,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다면 이제 또어그 성례라든가 제례를 치르는 기본 예절은 아주 그 미세한 것들은 또 이게 소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배우는 자들이 이것을 잘 살펴야 된다. 잘 조화가 되겠죠. 잘 조화. 이거는 예는 안 갖춰지더라도 무조건 슬플 것만 해야 된다. 또 제례는 예는 안 갖추더라도 무조건 공룡만 해야 된다.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운한 것에 너무 좀 지나침이 있다는 거예요. 아오 고원. 이 지금 문장이. 그래서 약간 좀 지나친 게 있으니까 좀 미세한 거 너무 소략해질 우려가 있다. 그런 폐단이 있으니 그런 것도 잘 챙겨봐야 된다. 배우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장 보죠. 자유왈 오우장야 위 난능야나 연이 미인이니라. 자유가 말했어요. 자유가 나의 벗자장은 내 벗자장은 자유가 말해 내 벗자장은 위 난능냐나 위 난능냐 어려운 것에 능하다는 거야. 어려운 일을 하는데 위 난능이 하나, 어려운 일을 잘한다는 거죠.
그런데 연이 미인이라. 근데 능력은 있는데 그렇다고 어질지는 좀 못하다는 거예요. 능력은 있는데 어질지는 못하다. 자장이 행, 과구의 소성실 측달지의 하니라. 그 자장의 행복은 과구. 그 지나치게 높다는 거야. 행동은 아주 아주 고온하게 뭐 그런 이제 행동을 한다는 거죠. 행과고. 행동은 아주 이 고상하고 지나치게 이렇게 하는데 뭐가 적으냐? 적다는 거예요. 성실하고 간곡한 뜻이 적다는 거예요. 성실 측달지의 성실하고 측달한 뜻이 적다. 아주 그 세세한 성실함과 그 감정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어질지 못하다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주 잘하고 그러는데 행동은 지나치게 높다는 거예요. 16장. 그렇죠? 증자왈 당당호라 장야여 나녀 병위인 의로다. 증자왈 당당과 장야여 나녀 병인의이라. 증자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당당호라, 당당하구나, 자장이요. 어우, 넌, 아까도 행과고라고 그랬죠? 어? 자장은 아주 당당하다는 거예요. 당당하구나, 자장이요. 근데, 난요, 어렵다니까, 더불어 뭐 하기가 어려워. 병, 같이, 위인, 인을 행하기가 어렵구나. 난요, 병, 위인의로다. 당당은 용모지 성이라. 당당은 용모가 성, 훌륭한 것이다. 당당하다. 유풍이 당당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군자의 용모로서 자장은 이 당당함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공자님 말씀 이제 세 가지 어려움 얘기했을 때, 위험이 있으면서도 가까이 다가가면 또 이제 그 온화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이제 인 이런 것들이 부족했던 모양이죠. 언 이것은 뭐 말하는 것이냐? 기 외무자구하여 그외 외무는 외면 바깥을 힘쓴다는 거예요. 바깥을 힘쓰고 자고 스스로 높은 채 해서 외면을 외모를 힘쓰고 스스로 높은 채 해서 불가보이 위인이요. 그 도와서 인을 할수 없다는 거예요. 도와서 인을 행할 수가 불가 없다. 없고 또 또한 불능유이 보인지인이라. 또한 그 남을 도와서 남의 일함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함이 없다는 것을 언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함께 인을 할 수가 없다. 나녀 병위인의로다. 이 말이 그런 거예요. 외모를 힘쓰고 스스로 높은 채 해가지고 스스로 그 인을 도와서 할 수가 없고 또 남의 인을 도와서 좀 남이 일함을 같이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이 좀 부족했다는 거죠. 범씨 말하기를 자장이 외유여의 내부족이라. 자장은 외유여. 외면은 남음이 있어. 근데 안이 부족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모는 위풍당당해서 이 명모를 갖췄다는 거예요. 외유여. 근데 내부족, 안이 마음이 부족한 거죠. 내부족이다. 고로 그래서 문인이 개불여 기위인하니라. 모두 그와 더불어서 인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을 하지 않았어요. 자왈, 공자께서 말하기를 감의 목률이 근인이라 하시니 그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감의 목률 그 강하고 그 다음에 의도 굳세를 했잖아요. 굳세고 목은 질박한 거야. 질박한 거. 그 다음에 눈은 어눌한 거. 강하고 굳세고 질박한 거 어눌함 이러한
네 가지 이 성품에 사람들이 근인이라 그 인에 가깝다라고 하셨으니 영 외부족이 내 위하면 차라리 바깥이 부족하고 안이 여유가 있었으면 소가이 위은 의인이라 거의 인을 할수 있었을 것이다. 거의 가히 뭐뭐 할수 있다는 거예요. 위인을 행할 수 있었을 것이다. 좀 외면은 좀 부족하더라도 내면의 여유가 있어야 강이몽룰 이러한 성품을 가지고 인을 행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주의 보죠. 아, 여기 17장 읽겠습니다. 증자왈 오문조 부자후니 승자왈 오문저 부자오니 인미유 자치자야니 필야 친상호인조 증자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선생님께 들었는데 인 미유 자치자야니 사람들이 스스로 치자 그 아주 정성 진정을 다하는 일이 미유는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통 때는 스스로 그 온갖 정성을 다하는 일이 없는데 있어야죠. 그런데 필야 친상호인조 그 부모의 상 친상 부모의 상에는 반드시 정성을 다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보통 평상시에는 진정으로 다하는 일이 없지만은 그 부모의 상을 당해서는 반드시 정성을 다하게 된다. 이렇게 공자께서 말씀하신 걸 내가 들었다. 이렇게 증자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치는 진기극야라. 그 극진함을 다한 것이다. 그래서 치라는 것은 그 극진함을 다하는 것이다. 개인지 진정이 그 사람의 그 참된 정이 소불릉 자이자라 그 스스로 그만둘 수 불릉 없는 바이다는 거예요. 그 친상 같은 경우에 부모의 상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 진실된 정이 능히 스스로 그만두지 못하는 것이다. 윤씨 말하기를 친상은 고소자진냐니 진실로 스스로 다해야 하는 바이니 친상은 진실로 스스로 정성을 다해야 되는 것이다 이거죠. 어차피 여기에 불용기성이면 그 정성을 쓰지 않으면 오호용기성이기여 어디에 그 정성을 쓰겠는가 그래요? 그러니까 어버이상에 그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 그 어디에 그런 정성을 다할 수 있겠는가? 18장 보죠. 증자왈 오문조 부자후니 맹잠자지 효야는 비타는 가능야오니와 맹장자지 효야는 비타 가능야오니와 기불개 부지신 여 부지정은 위난능야니라 이 지신 여부 지신은 증자와 증자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문조 부자원이 내가 또 선생님께 들었는데 맹장자는 노나라 대부예요. 그 사람의 효는 이슬이에요. 기타는 가능야원이와 그 다른 것은 가능야 능히 할수 있다는 거야. 맹장자가 후행을 했는데 그 여타의 것들은 다 누구나 다할수 있다는 거야. 그렇지만은
기불개부지신 여부지정은 그가 고치지 않은 게 있어. 기불개 무엇을 부지신 여부지정 그 아버지의 신하와 또 아버지의 정사 아버지가 행했던 정사를 고치지 않은 것은 불개 그것은 시 난능이라 이것은 능히 어렵다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주의를 보죠. 맹장자는 노나라 대분이 이름이 속이에요. 이름이 속. 기부는 헌자니 그 아버지는 헌자라는 거죠. 맹헌자. 이름이 멸이다. 이름이 멸이다. 헌자 유 변덕이원을 그 아버지인 맹헌자가 그 어진 덕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진 덕이 있었거늘 훌륭한 덕이 있었다는 거죠. 장자 능용 기신하고 그 맹장자가 그 신하를 어버이의 신하를 능용 능이 그대로 쓰고 응용하고 숙의정이라 그 정사를 지켰다. 그 정사를 그래서 기타 효행은 그 밖에 다른 후행들은 수유가칭이나 비록 칭찬할 만한 것이 있었으나 그죠? 수유가칭 비록 칭찬할 만한 것이 있었으나 이 계 부략 차사지 위난이라 모두 원문만 갖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 일이 어려운 것만 갖지 못하다. 그러니까 선친의 신하와 그 정사를 고치지 않고 하는 것, 그것이 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나머지 효행들도 다 칭찬하지 할 만하지만 그 일을 강조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다음 19장 하나 더 있죠. 맹시사 양부로 위사사라. 맹시사양으로 위사사다. 문어증자한데 문어증자한데 증자왈 상실기도하야 민산이 구이니 증자왈 상실기도하여 민산이 구이니 여득기정이면 즉 애긍이 물희니라. 여득기정이면 즉 애경이 물시니라. 맹시가 사 양부로 그 양부는 이름이에요. 양부는 밑에 나오죠. 증자 제자라고. 증자 제자인 양부로 하여금 위사사 사사는 그, 이, 옥관의 관직을 얘기를 해요. 사사로 삼았다. 옥관으로 임명했다는 거예요. 위 사사라. 맹시가 그 증자의 제자인 양부를 그 옥관으로 임명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어 증자한데 그것을 증자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아유, 당신 그 제자가, 이 제자인 양부가 옥관이 되었다. 그것에 대해서 물었는데 증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상실 기도하여 위에서 그 도를 잃었다는 거예요. 윗사람이 위정자들이 상실 기도 그 도를 잃어서 민산이 구이니 백성이 흩어짐이 오래 되었으니 민심이 다 흩어졌다는 거죠. 민산이 구이니 여득기정이면 만일 그 실정을 기정 그 실정을 얻었다면 그 만일 그 실정을 알았다면 즉 애금이 물희니라 불쌍히 여기고 물희 기뻐하지 말아야 한다 기뻐하지 말아야 된다 그 옥관 임명되게 기쁜 일이 아닌 거죠. 오히려 백성의 민심이 흩어지고 도가 없어진 그것을 슬퍼해야 된다. 양부는 증자 제자라. 증자의 제자이다. 민사는 위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정의 괴리하여. 그 정의가 서로 괴리되어서 불상 유괴라. 이 서로 맺어지지 못한 것이라는 거예요. 정의가 서로 어긋나가지고 서로 맺어지지 못한 것이다. 유자도 이 맺을 유자예요. 맺을 이렇게 맺어진다 할수 있죠. 사시 말하기를 민지사냐는 백성이 흩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 사지 무도하고 교지 무소라. 그들로 백성들로 하여금 도가 없게 하고 교지 그들을 가리킴에 평소에 가르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도가 지켜지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평소에 백성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범법자는 그래서 그 법을 범하는 자들은 비박어 부득이면 그 부득이함에 박은 핍박당하지 않으면 소리예요. 그러니까 법을 어기게 된다 이거죠. 모든 상황이 백성들이 부득이하게 핍박당해. 그래서 법의 조촉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즉 하모 부지하라. 그 부득이함에 핍박당하지 않으면은 또는 무지함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지 무도하고 여기서 백성들로 하여금 무도하게 하고 그것은 비박어 부득이에 해당하고 교지 무소 평소에 그이 백성들의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모무지 무지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결과적으로 그 도가 펼쳐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육도 안 되고 또 백성들은 자꾸 법을 어기게 되고 고로 그래서 그 득기정이면 그 실정을 얻으면 실정이 이렇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있어요. 득기정이면 그렇다면 즉 애긍이 무린이라 그렇다면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옥관된 것을 기뻐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기뻐하지 말아야 한다 이 소리예요. 즉 애긍이 무린이라 애긍이 무린.